지난 5월 말에 열린 피칭 교육 현장.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울 시내 특성화 고등학교 80개 교에서 학교 대표 선발 과정을 통해 약 2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80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도 제일 유능하고 제일 앞선 활동을 하고 있는 도전적 인재들이 여기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의 끼와 재능,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피칭이 통용되는 영상 시대. 왜 피칭이 중요한 걸까? 그러면 우리는 왜 피칭이라는 걸 배워야 되느냐? 피칭이 매우 강렬한 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강력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피칭이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능력을 담은 자기소개를 말한다.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어떤 스토리로 나의 모습을 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어렵기만 한 법. 그래서 자유로운 피칭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피칭 대회를 개최해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이게 주제가 이제 사회복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을 다 알리기 위해서 네, 참가하였고 그래도 자신감 있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동영상, 작품 제작 등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맞는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나름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피칭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교육 후 학교별로 조를 나누어 자유 주제를 정해 100초 안에 발표하는 미션이 주어지는데 영화 방송 등을 제작하는 콘텐츠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에 맞춰 시간을 안배하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피칭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미래에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피칭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피칭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독서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향후 이 피칭을 잘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